오늘은 기사식당 육개메뉴인 돼지불백 쉬운 버전으로 알려줄게요. 양파 반 개를 얇지 않게 적당한 두께로 채 썰어줄게요.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주면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 프라이팬에 돼지고기 목재 300g 넣고 설거지 줄이기 위해서 양념을 바로 넣어줄게요. 간장 3스푼, 설탕 2스푼, 마늘 1스푼, 후추 조금 넣고 참기름까지 조금 넣어서 양념해줄게요. 간을 세게 먹는 경우에는 안전빵으로 간장이랑 설탕을 3:2 비율로 2배분으로 양념 넉넉하게 만들어뒀다가 추가하면 돼요. 처음엔 탈 수 있으니까 중불로 뭉친 고기 풀어가며 볶아주다가 고기가 어느 정도 다 풀렸으면 센 불로 본격적으로 팬 돌려가며 볶아줄게요. 오늘 만드는 돼지불백은 국물이 없는 게 컨셉이라서 좀 더 볶아서 양념을 졸여줄게요. 마무리로 밥 보고 맛있으면 바로 먹으면 되는데 혹시 간이 싱거우면 넉넉하게 만들어둔 양념장 한두 스푼 넣어서 간 맞추면 끝이에요.